신기 아빠 트는 오지 뜬금없는 사랑 구독 꼭 눌러. 어? 아 벌써 왔어? 그럼 짜리몽땅 오늘의 주제! 가장 많이 소환된 귀신은 누구? 어떤 귀신이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와줬을지 알아볼까요? 공동 3위! 3회 소환! 망고화, 지돈귀, 한마귀, 백의귀, 얌댕이! 자 여러분! 많이 소환된 귀신 공동 3위는 바로 저승의 붉은 꽃! 망고화입니다! 주로 긴 넝쿨을 이용해 적들을 묶어두는 역할을 했는데요. 골묘기가 좀비처럼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묶어두기도 하고 뱀파이어들의 발을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달려드는 님 샤이코스를 묶는 멋진 활약까지 총 3번 소환! 다음은 원한의 질주 치돈귀!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능력을 가진 치돈귀는 적들을 한 방에 밀어 해치워버리는 힘을 보여줍니다. 키클래스의 부하들을 단번에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대론의 무시무시한 공격이 덮쳐드는 순간 아하! 때마침 소환된 치돈귀! 거침없이 밀어붙여버립니다! 가은이를 누리는 우사첩의 부하 역시 계속 가라! 단번에 밀어 해치워버리는 치돈귀의 활약! 빵빵! 길터주세요! 치돈귀 나갑니다! 다음 공동 3위는요? 환상의 주인 환마귀! 인형뽑기 기계 속 곰인형에게 뜬 귀신이다 보니 손에 강력한 집게 힘이 특징인데요. 그 순세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파워! 이뿐만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능력! 예리한 집게로 핵심을 쏙쏙 찾아내는 능력을 가졌죠. 호문쿨루스의 분신을 둘러싸이게 된 위기의 순간! 아마도 맨 처음에 태어난 호문쿨루스를 찾아야 될 거야. 저 괴물 중에 진짜를 찾아줘! 역시 환마귀 출전! 바로 본체를 찾아냅니다! 어서 슬렌더맨의 알주머니를 찾아줘! 맡겨달라고! 슬렌더맨의 몸속에 숨겨둔 알주머니까지 단단해, 오케이! 환마귀 씨, 시험 문제 답도 전부 찾아주면 안 될까요? 다음 공동 3위는요, 바로 백의귀! 염력과 손끝에 날카로운 의료도구를 지닌 백의귀는요, 꿈 밖으로 끌려나온 인큐버스를 단번에 핥혀버리고 양갱이와의 막상막하의 전투 끝에는 아쉽게 지고 말았지만 대신 바알제브과의 합체를 통해 백의제브비라는 합체 귀신으로 변신! 백의귀의 날카로운 손톱과 바알제브의 날개 공격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구묘기와 백의제브의 정면 승부! 힘겨루기의 승자는! 날갯짓으로 뿜어내는 충격파로 백의제브의 멋진 승리! 날개를 단 백의귀, 그 힘도 훨훨 날아다니며 3번 소환되었습니다! 공동 3위 마지막! 어둠의 사신 양갱이! 양갱이는 날카로운 낯이 달린 꼬리와 검은 역병의 기운을 토해내는 기술을 가졌는데요! 첫 출전! 입질쟁이를 대체하기 위해 소환되지만 아쉽게 패배! 아이구야! 하지만 다시 도전! 단목귀의 뿌리가 내린 물속에 역병의 기운을 풀어 귀신의 전염병에 걸리게 만드는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악창귀와 합체한 악창갱이로도 등장! 양갱이의 낯과 작지만 근육질 몸을 지닌 악창갱이! 분노의 재앙신 이무기를 상대로 강력한 펀치부터 날리고! 나 잡아봐라! 요리조리 피하고! 앗! 위기의 순간! 어림없죠? 몇 배나 더 큰 이무기를 잡고 빙! 날려버립니다! 아 역시 악창경의 활약이 빛나는 순간이군요! 이렇게 든든할 수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팔방민 양갱이! 총 3번 소환!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4회 소환! 타계의 선율 사름귀! 가장 많이 소환된 귀신 2위를 차지한 귀신은 바로 파괴의 선율 사름귀! 날카로운 비명으로 아주 강력한 초음파를 뿜어낼 수 있는데요. 벨라를 강렬한 초음파 공격으로 산산조각내며 손각시마저 단숨에 넉다운 시킵니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아, 사름기 선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입질쟁이와의 합체, 사름쟁이 등장이요. 충목규와 맞서는 막상막하의 몸싸움. 충목규의 공격이 이어지지만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사름쟁이. 게다가 그대로 다시 뿜어내며 반격 성공. 잠시 공지에 멀리지만 하리의 물대포로 다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안 그래도 강력한 사름기의 초음파에 입질쟁이의 입까지 더해진 만큼 더욱더 강해진 충격파 공격에 충목기도 항복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귀 조심하세요. 1위 5회소만 물속의 쌍둥이 벽수기. 가장 많이 소환된 귀신 1위에 빛나는 주인공은 바로 물속의 쌍둥이 벽수기. 검은 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귀신입니다. 흑진기의 머리카락에 둘러싸인 교실을 한 번에 쓸어내고 시루스에게 붙잡힌 이슈비님을 강한 물살로 구해줬어요. 가은이와 옆에서 착한 척하고 있는 요아힘을 위협하는 뱀파이어들 역시 물대포를 쏴서 날려버리고 무명기에게 조종당했던 하리 아빠도 정신 차리게 도와주네요. 심지어 슬렌더맨과 합체해 벽슬렌더로도 활약합니다. 슬렌더맨의 기본 몸체와 척수. 그런데 그 척수가 벽속이라니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헬페고르를 사방에서 압박하는 벽슬렌더의 공격. 빠르게 피하고 불꽃 공격은 벽수기에게 통하지 않죠. 벨페고르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벽수기와 슬렌더맨의 마무리 파츠까지 완벽하네요. 단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강력한 합체 귀신 벽슬렌더였습니다. 이렇게 어디서든 빠지지 않는 벽수기야말로 신비 아파트에 숨겨진 작은 영웅 같네요. 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소환된 귀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등장한 귀신일수록 유리했던 건 사실이었죠. 후발 주자분들 분발해볼까요? 때리몽땅 다음 주제는 뭘까요? 궁금하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볼게. 알겠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안녕.